춤추는 걸 듣고 시작한 보컬 트레이닝. 진우 씨는 트로트 창법을 기초부터 다시 다듬는 중입니다. 이것만 잘 넣어도 노래가 확 틀려지는 거죠. 만약에 내 남자라는 이유로 여기 한번 꺾어보자. 남자라는 이유로 간대. 남자라는 이유로 해볼까요?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이유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모르고 이제 트로트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쭉 하다 보니 제가 그냥 제 감성과 제 느낌 그리고 제가 해왔던 대로 그냥 쭉 노래를 부르니 트로트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? 그냥 댄스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트로트를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부를 수 있고 트로트의 또 호흡법이 또 다르고 트로트에서 낼 수 있는 소리들이 있고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꺾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잘 모르니까 둘, 셋, 넷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기도 내 나이가 어때서 꺾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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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가 어때서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내를 형 그대만이 정말 내가 날 말하면 끊고 그대만이 정말 그치?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시작 눈물이 한마디를 제대로 못 넘어가는구만 눈물이 나네요 나네요 꺾어요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진우 형이 한 7, 8년 전인가? 네 7, 8년 전에 이제 따기야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을 때도 저랑 계속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틀려요. 뭐가 달라요? 그때는 건방지죠. 그렇죠. 약간 네. 막 이게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아 이거 이런 느낌인데 야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얘가 뭐 얘기를 하면 야, 그건 이렇게 부르면 더 낫지 않니? 이런 거. 왜냐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꺾기가 잘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이제 넘어간 거죠. 네. 근데 오늘 와갖고 얼마 전에 오셔갖고는 자기는 시킨대로 다 할 테니까. 만들어달라. 완전히 낮춰갖고 오신 거예요.